보려고 합니다. 일단 45문장에 대한 부분에서 명사 부분. 'How to use noun form.' 일단은 명사에 대한 부분을 좀잘 알아야 됩니다. 1차. 자, 명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뭐라고 설명하나요? 명사에 대한 부분 설명인데, 자, 예를 들어서 Which nouns are used without article? 비교적 잘 설명을 하네요. 관사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고유명사, 그 다음에 셀수 없거나 질량을 나타내는 명사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복합명사, 복수형 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더라는 명사에 대한 부분, 더를 언제 사용하냐? 명사를 사용할 때의 네 가지의 패턴, 이 부분에 대해서 챗GPT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더를 언제 사용하느냐? 틀린 스펠링도 잡아주네요. 서픽스. 일단은 45문장의 네 가지 명사 유형에 대해서 일단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 일단 어를 사용한다. 관사를 사용하는 그냥 바로 물어보래요. 원에 대해서. 심플하게 대답해주네요. 일단 언을 사용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는 S를 사용하는 부분. 복수형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프로노나운의 패턴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플하게 그냥 더만 쳐볼게요. 심플하게 only noun is used. noun is only used.
얘기가 아니었는데. Noun without article. 45문장 명사의 패턴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12개 시제. 12 in English. 12개의 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개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4개의 명사, 그 다음에 12개의 시제, 16개, 그 다음에 지금 describing에 대한 부분, how to describe nouns, 어떻게 하면 명사를 더 수식해 주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태, 그 다음에 분사로 ing나 과거분사로,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로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전치사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한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외에 뭐 동격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일단은 제외하고 다섯 가지 추가가 되네요. 그러면은 넷, 열둘, 그러면은 16, 5, 21개가 나왔네요. 자, 일단 부사를 설명하는 거. 이건 그냥 단어 얘기니까 내가 퀘션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동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전치사 부분,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그냥 이디엄이라고 한번 영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사 구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문장을 설명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동사 패턴. Verb patterns. 전치사에 대해서 일단 45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딥하게 챗 GPT하고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인 거를 체크를 해봤습니다.